저는 차에서 오늘은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짜파게티 때 밥을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그 유목민 생활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저는 차가 캠핑카도 아니지만 9인승입니다. 9인승. 아니 7인승. 7인승에 이렇게 라면도 끓여서 밥도 좀 말아 먹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짜파게티에 밥을 이렇게 말아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밥이 맛있어요. 그리고 김치하고 오늘은 고추, 오이랑 이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캠핑을 좋아해서요. 이렇게 중간에 휴게소에서 배고프잖아요. 저는 라면을 이렇게 끓여서 밥을 같이 말아먹고 그래요. 너무 좋더라고요. 피곤하면 잠도 잡니다. 여기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또 못한 노래도 좀 부르고 지금 짜파게티가 지금 끓이고 있어요. 올라움도 7인승인데요 아주 편하더라고요. 장거리 다닐 때는 차에서 이렇게 저는 모든 걸 다 해먹습니다. 섬에서 놀 때는 토시나 미역 그리고 가사리 여러가지 섬에는 많이 있어요. 먹을게 볼 때는 이렇게 일식 삼차는 모습이다. 일식 삼차 하고 야만한 것이 없습니다. 코로나 때는 식당도 안 가고 차에서 먹는 게 최고더라고요. 오이 먹고 있습니다. 오이. 캠핑을 좋아하신 분들은요, 7인승 차를 준비해서 조수석에 그 운전대를 빼서 이렇게 상을 하나 만들어서 설치해 놓으면 아주 좋아요. 잠을 잘 때는요 호텔 비슷합니다. 넓어요. 오늘은 종일 비가 내리고 있네요. 비가 해서 밥을 해 먹으면 꿀맛입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차를 타야다. 며칠 전에는 광주에서 유튜브가 전화 왔어요. 차 좀 구경하고 싶다고. 기절하대. 기절해. 차가 특이하십니까? 다 됩니다. 이거 소형 호텔입니다. 강의를
일주일 내내 했었어요. 한 60시간 이상. 그래서 밥 먹는 시간을 좀 줄이려고 말도 빨리 하면서 2시간 강의를 1시간 반에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빨라졌어요. 국립대학에서 강의할 때는요, 2시간부터 시작해서 12시간까지 했습니다. 2시간, 6시간 하니까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대학에 강의하신 분들은 자기 마음이잖아요. 1시간 반 강의하고 30분 놀고 밥 먹고 또 4시간 연속하고 6시간, 그 다음날 6시간, 12시간 한 대학에서만 그래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캠핑가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렇게 다니면서 즐깁니다. 여러분, 21세기는 이동하면서 사는 유목민 생활이에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기똥차입니다. 아주 재밌어요. 술도 사다가 먹고 잠 자고 술이 깨면 또 운전하고 다닙니다. 전남 여수에서 강원도까지도 1년에 서너 번씩 갑니다. 그리고 전라도의 섬은 다 다닙니다. 섬은 섬에 가면 쌀하고 물만 있으면 다 되잖아요. 한 4월 정도 되면 군소가 상당히 많아요. 먹고 미역이나 톳, 가사리, 삼삼면에 막 있는 뭐 배말, 군소 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꿀소라, 운이 좋으면은 전복, 그리고 낚시 가면은 쏨배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 고향 삼삼면 초도는요, 한 달에 두 번씩 그 썰물 때 물이 날 때요, 고동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섬이 갈라집니다. 섬이. 그래서 거기 가면은 운 좋으면 전복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주 재밌어요. 섬에 한번 놀러 오세요. 21세기는 투어리즘의 시대, 관광 시대잖아요. 여수는 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365개 생일섬이라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유인도, 무인도 같은 데 많이 다닙니다. 너무 좋습니다. 다음에 저 협회 가수님들 모시고 놀면서 음식 만드는 거 다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여수 동백꽃의 어동도가 보이고 2012 여수세계 박람회 선후 개최 도시 여수로 놀러 오십시오. 행복하실 겁니다. 지금 저녁 시간인데 저만 보고서 미안합니다. 가끔 가수분들이 그래요. 제가 놀이만 못하고 다 한다 그러니까 놀이 할 줄 아냐 물어보더라고요. 놀이 다 합니다. 제가 거의 다. 제가 다 만들어서 먹어요. 그리고 요즘에 요리를 남자가 못하고 설거지가 상태인만큼 쌓였는데 설거지 안 하잖아요. 심리학적으로 있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동사무소에 가시면 주민등록증같이 생긴 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꼭 설거지 하시고 요리도 만들면서 재밌는 생활 보내시기 바랍니다. 조국성 박사TV에 오시면 행복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